요한복 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미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 이분들도 이제 내년에는 사무총회에 함께 참석할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사무총회에 참석하는데 이게 영 칼라가 맞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건 왜 저런 거야? 저런 거 왜 저런 거야? 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1년 이상 된 사람들을 사무총회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모든 것의 마침입니다. 그래서 세상 달력은 1월 1일로 한 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12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결산, 재정 결산 등 모든 것이 12월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11월에 맞춰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한 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으며 기다리고 현재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를 기다리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을 일으키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확증이며 구원의 성취이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줄 믿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으며 기다리시고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속하신 임재를 기다리시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사야 30장 18절로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치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을 일으키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확증이며 구약의 성취이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불어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며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며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보혈의 피로 완전히 씻길 바랍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성취되는 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치유의 변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로 25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복음서라 그러죠. 예, 이렇게 장로님 되실 분은 이걸 외워야지 시험 봅니다. 장로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몰라서 사복음서 쓰시오. 그랬더니 에베소서, 빌립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기 위한 책으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를 그리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네 명의 저자는 각각 예수님의 인성, 신성, 사역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은 뭡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거 시험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무슨 예수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어이구, 우리 권사님 기가 막히게 대답 잘하시네. 신학 공부하셨어? 김밥만 마는 줄 알았더니. 예. 그래서 우리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성경의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만 해도 사복음서가 각기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아기 예수가 바로 유대인의 왕임을 드러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곧바로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간단하게 드러냈고요.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의 신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정의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태초에란 말로 시작되는데 시간적인 개념을 지닌 이 문구는 요한복음을 다른 복음서들과 구별짓는 부드러운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아르케의 기본적인 의미는 처음 혹은 시작이며 이것이 추상적으로 쓰일 때의 기원 또는 태초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우주와 만물 그리고 시간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적인 개념인 반면에 본문에서의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초시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면서 복음서를 시작했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방식과 역사의 형태가 말씀을 통해 드러남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자 성령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실현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느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의 은혜를 맛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성결의 은혜를 맛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시편 19편 7절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할 수 없던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이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 하나님의 감동이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깊이 들어서 은혜를 받으면 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영혼들 살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은 말씀은 한 구절 속에서도 우주보다 광대한 진리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한 구절 속에서도 성령께서 확 말씀을 열어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풀이된 이 말씀은 실패자를 성공자로 바꾸고 아멘. 약자를 강자로 바꾸고 아멘. 무너진 자를 일으키는 완전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영이 쫓겨납니다. 아멘. 생명의 영이 들어옵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리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완전한 치료, 완전한 회복, 아멘. 완전한 형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신 참빛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을 완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예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예 어둠 가운데 지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 우리 모두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병에서 싹 고치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15절로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할렐루야.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러죠. 예,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으로 번역된 조에는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초자연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어둠의 권세를 종식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낮 목수의 아들로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치부해버렸어요. 예, 가족들까지도 미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6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는데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같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또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에만 열광을 했습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요.
예수를 죽이려는 민중으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육신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불신과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하게 사랑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원어의 뜻은 영혼의 반대 개념으로서 몸을 의미합니다. 몸. 인간의 몸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런 거는 결국은 흙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요, 흙으로 가잖아요. 흙으로. 말씀이 흙이 되어라는 뜻은 낮아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되신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세계, 즉 만물 속에 오심을 뜻하는 것이며 만물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만물 속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세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겸손한 사랑, 낮아짐의 사랑으로 생명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겸손한 사랑을 합시다. 낮아지는 사랑을 합시다. 마귀는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높아지려는 마음과 행동에는 언제나 미움과 시기, 다툼과 질투, 분쟁이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행동은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타인의 마음을 짓밟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낮아짐의 자리가 예수님이 택하신 생명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되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할렐루야. 예, 빌립보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선교사이며 우수한 언어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을 인도의 34가지 방언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인도에 왔을 때 어떤 이들이 혐오와 경멸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느 만찬의 석상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한 사람이 캐리를 망신시키려고 여러 사람들이 듣도록 큰 소리로 캐리 씨!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이렇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캐리는요, 전혀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구두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자신은 구두를 만들 줄도 모르는 수선공에 불과했다는 이런 겸손한 대답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겸손을 잃지 않고 훌륭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상처만 남습니다. 열등감과 교만으로 얼룩져 낙심과 절망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낮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요, 행복과 생명이 넘칩니다. 예, 낮아지면요,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높아줍니다. 열등감과 교만으로 얼룩져 낙심과 절망만 남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떨 때? 높아지려고 할 때. 그러나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나날이 행복하고 생명이 넘쳐납니다. 세상은요, 알아주지 않겠지만 예수님과 은밀히 공유하는 그런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바라보므로 낮아짐의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 테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요,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성, 100% 인성을 가지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아이고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러잖아요. 예, 때가 6시쯤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피곤해서 앉았대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요구하심으로 갈증을 느끼셨음을 알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갔다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죠. 불쌍히 여기셨죠. 이것이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말씀이죠. 예, 이렇게 예수님은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똑같이.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랬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무 고통스러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기도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웃고 웃으셨고 웃었으며 잠도 주무셨고 고난도 당하셨고 두려움도 느끼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셨고 아프게 배반도 당하셨습니다. 힘을 다해 사역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이해하십니다. 연약함과 궁핍함을 이해하시고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십니다. 우리가 아시지요 주님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고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이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정표가 사정을 다 아십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최고의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 후반까지 전 세계를 품었던 찰리 채플린이 한참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입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어느 작은 시골에 갔는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거기서도 자기의 이름과 얼굴이 포스터가 막 붙어있어요. 그런데 동네 어귀의 게시판에서 내용을 보니까요. 그 마을에 며칠 후에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가 대회가 있는 거예요. 대회. 채플린은 어라? 이 대회에 내가 나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분장하고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겠지? 그래서 참가 신청을 하고 드디어 그날이 돼서 대회가 열리는 그런 장소로 갔습니다. 그의 인기를 반영하듯 작은 시골이었는데도 인파가 너무너무 넘쳐서 발디딜 틈도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채플린은 따로 연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니까.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자기 차례가 돼서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자기 흉내를 내는 다른 참가자들의 연기도 봤는데요. 정말 재밌고 유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참석자들의 경연이 다 끝나고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찰리 채플린이 몇 등 했을까요? 아니 당연히 자기가 1등 할 줄 알았는데 1, 2등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중에 채플린이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닐 수도 있다. 자기 자신보다 타인이 자기 자신을 더 잘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죠. 남의 눈에 티는 잘 봐도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게 인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가 나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귀를 여시고 다른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 고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모습도 아시고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깊은 마음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가식의 옷을 벗으세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마음을 다 열어드리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며 정결한 영혼을 소유합시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요 임마누엘의 사랑이에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정통케 하셨더라. 아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 그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18세기 부흥사 존 웨슬리는 임종 직전에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 이거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아요? 예, 저는 원면이 없으면 허전해가지고 뭐 심장이 다 빠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원면이 우리 엄마잖아요. 머리 해주고 화장해주고 옷 챙겨주고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만 해도 막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플함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모든 위기의 극복이요. 무지의 마침이고 지혜의 시작입니다. 임마누엘은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초라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메마르고 어두웠던 가정이 순식간에 밝아지고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관용과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성대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읍시다. 겸손으로 생명을 살린 사랑,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공감하시는 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깨닫고 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날마다 재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실천하면 예,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생명으로 움트게 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명으로 움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하늘문이 열리고 육의 마음이 떠나가서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지면 성육신의 역사가 재현되게 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일으켜야 될 성육신의 재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의 몸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감춰놓으십니다.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그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육신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을 나눔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실현되어야 됩니다. 말이 아닌 섬김으로,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아는 것이 아닌 깨달음으로, 깨달음이 아닌 행동으로, 할렐루야! 행동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 속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읍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희생하고 공감하며 사랑합시다.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어 날마다 성육신의 역사를 재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